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헤즈볼라가 큰형 이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4일 미국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헤즈볼라가 최근 이란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해달란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현재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 역시 전날 뉴욕에서 취재진에게 전면적인 갈등을 만들고자 하는 건 이스라엘이라며 당장은 무력행위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에 암살된 뒤 보복을 천명했지만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관련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일부터 헤즈볼라에 대한 광범위한 공습을 진행하는 북쪽의 화살 작전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공습은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공격엔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인 순항미사일과 1000kg 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로켓, 최대 2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로켓, 무장 무인 항공기 등이 동원됐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최소 492명이 사망하고 1,645명 넘게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악의 사상자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4일 레바논 남부와 레바논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1,500개의 테러 인프라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강화되면서 레바논 피난민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압달라 부 하비브 레바논 외무장관은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행사에 참석해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 레바논 내 피난민은 약 11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공습에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하갈이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국경을 넘어 300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지난 이틀간 새로운 장거리 파디 미사일을 사용해 지크론의 폭발물 공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지치고 분열된 이스라엘군과 경험 많고 분노에 찬 헤즈볼라 간 전면전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헤즈볼라가 기다리는 게 바로 지상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